뭐 이것 때문에도 약간 좀 설왕설래는 있었습니다만. 자유한국당은 그 저기 4.27 판문점 회동 때 만찬 때 초대 안 했을 때는 무시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또 공식적으로 초청하니까 무례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싫다라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거 저는 대단히 좀 아쉽다라고 보고요. 경제가 평화입니다. 사실 우리가 평화 경제란 말을 씁니다만 반대로 경제가 평화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남북 간의 시장이 통합되면 될수록 전쟁의 위협은 줄어들고 평화가 더 공고화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남북관계를 안정화시키는 핵심 경협이에요. 남북경협이 가장 중요한데 이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. 그렇죠. 예. 미국이 그...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겁니다. 문이 열렸는데 뭐 예.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. 네가 문을 열면 아, 이렇게까지. 네가 계획하나 예. 좀 실적 조치를 하면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줄 자세가 얼마든지 돼 있다. 충분히 이제 기업인들이 이제 쏠 준비가 돼 있다. 그렇죠. 예. 그걸 한번 보여주는 거고 우리 기업들도 만약에 저 사람들이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가서 한번 봐라. 아, 아. 왜냐하면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거니까.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. 이번에 가서 뭐 경협의 상당 부분이 합의된 보따리를 갖고 온다. 그건, 뭐 그건 아니겠죠. 예. 그까지는 넘어가 있는 거고요. 네. 비핵화가 어느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 경협은 사실상.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굳이 우리가 가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. 예. 그렇죠. 사실 4대 그룹의 어쨌든 총수 격이 다 가는 거잖아요. 이철희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는 그런 취지에서 함께 가는 것일 수 있는데. 취지는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번 주에 벌써 나타나는 게 제재에 관한 이 그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들이 계속 나오잖아요. 러시아도 다시 제재하려고.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비핵화 문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있을 때 남북관계 개선이 너무 이게 앞서 나갈까 봐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미국이 갖고 있는 건 틀림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너무 나가려고 하는 거는 하여튼